부시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저희가 부시장님을 오늘 첫 인터뷰를 하면서 올간 지방정부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새해 21년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시죠. 네. 그 월간 지방정부 창간 네, 축하를 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지방정부의 일원으로서 일을 했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부시장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잡지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. 1호로. 네. 특히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 많은 공직자들이 시민의 아픔과 함께하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서울시의 부시장님의 역할 또 추진하고 있는 업무 사실 좀 많이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. 어떤 일을 하냐. 이제 서울은 지방도시 중에서 지방정부 중에서 가장 큰 대한민국의 핵심 도시고 또 거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중에서 시대 정신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을 이제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중앙부처, 청와대, 국회, 또 시의회 이런 데하고 다양한 교섭을 하면서 대화와 타협, 조정을 해나가는 이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정무부시장의 역할이에요. 보이지 않는 손이다. 중요한 한 축이네요. 연결 역할? 네. 그런 걸 보이지 않게 그동안 해왔습니다. 2021년 서울시의 상반기 좀 핵심 정책도 저도 서울 시민이니까 궁금합니다.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방역이죠. 방역. 오늘 아침에 진짜 오랜만에 100명대 후반 190몇 명 이렇게 왔어요. 그걸 놓고 우리 고난대행이 눈물겨운 숫자다. 100명대를 오랜만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눈물겹다고 할 정도니까요. 그런 그 방역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여러 시민들, 사회적 약자들, 또 영업하시는 자영업자들, 그런 분들에게 서울시 나름의 어떤 그 금융 대책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. 저는 부시장님 할 때 또 궁금한 거 있어요. 단체장 할 때랑 청와대 비서관 할 때랑 지금 정무부시장 할 때랑 조금 그 좀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그 자리에서 어떤 걸 좀 느꼈을까? 처음에 이제 자치구의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 보니까 다소 위축되어 있더라고요. 뭔가 이제 세상의 중심이 서울이고 글로벌인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월급 받는 공무원이야 라고 자기 기대 수준을 확 낮춰놨더라고요. 뭐 월급 받아 먹으려고 공무원 한다 이 얘기는 좀 달리 보는 것 같아요. 그거 잘못된 견해예요. 조금 더 공적 지향성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됩니다. 이 사람들한테 공적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터로서의 환경 제공을 못한 거예요. 자꾸만 이제 자극을 주고 보람을 느끼도록 하고 자기 일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게 해요. 말단 직원도 작은 의사결정을 자기가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의사선택을 남한테 맡기는 거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괴롭게 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다시 어떤 그런 현장에 다시 들어간다면 의사선택의 작은 영역에서의 주인공을 그 직급에 맞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. 그게 가장 중요하다. 공무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부시장님의 비법 세 가지. 비법. 딱 요약해서 비법 세 가지. 저는 이제 구청장 할 때도 그렇고 많이 이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. 많이 걸어 다녀야 되고 골목도 다니고 사무실에 있을 때 짬나는 때 계속 걸어요. 걸으면서 생각할 때 훨씬 더 능률이 좋아요. 공무원도 일상으로 자꾸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걸으면서 하면 좋겠어요. 걸으면서 어쨌든 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. 비법. 그다음에 자기는 자기가 보호해야 된다. 공직자는 청렴의 의무가 있잖아요.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항상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된다. 세 번째 팁.
그리고 의외로 어른들에게 젊은 새내기 등 어르신들에게 배울 게 많다. 젊은 사람들은 순발력이 뛰어나지만 어떤 삶에서 경험만큼 소중한 자산이 없다. 경험을 갖고 있는 어른들에게서 어떤 답을 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반드시 이익이 온다. 그러니까 어른들을 잘 활용하면 네. 손해보는 일은 없다. 네. 네. 2021년 희망이 있다고 우리는 또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. 한 단계 도약하는 해이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그 일상을 평화롭게 보낼 때는 삶이 왜 이렇게 단조롭고 지루할까 그런 생각들을 또 하기도 하고 지금 막상 그 일상이 부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친구를 만나고 가족들과 어떤 산책을 하고 또 저녁에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그런 어떤 사소한 삶이 거의 우리 삶의 전부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. 지금 이 시간을 잘 버티면은 그런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인내하면서 잘 버텼으면 합니다.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꼭 한번 이 인터뷰는 좀 들었으면 또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